세명대학교 동물 바이오 헬스과는 교육부에서 첨단 학과로 인정받은 학과로서 동물의 보건 및 복지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사람, 동물, 환경이 더불어 건강해야 한다는 원헬스 개념의 확장과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동물의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산업도 동반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애완동물과 관련된 산업, 즉 테크노미가 2조 이상을 넘어서고 있어 동물의 보건과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1년부터 동물병원 등에서 수의 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가 국가 자격증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동물 보건 복지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학부 과정에서는 동물의 질병, 동물의 생리학, 양리독성학, 임상병리, 공중보건, 해부발생, 반려동물 임상, 반려동물 간호 등 동물 보건과 관련된 교과목 및 동물 행동 교정, 재활치료, 산업 및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된 교과목, 그리고 동물 실험의 기본이 되는 실험 동물과 가축 영양, 안정성 평가 등 생명과학 분야의 교과목을 학습하며 현장 지식을 겸비할 수 있도록 대학 부속 동물 보건 복지 센터를 통해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부 과정에서 동물 행동 연구, 동물 매개 치료, 동물 용품 창업 등의 소규모 팀별 활동을 교수님들과 같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심과 현장 경험을 배양하도록 할 것이며 대학에서 운영하는 동물 보건 복지 센터에서 실습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경험을 얻도록 할 것이고 동물 보건과 관련된 국가기관과 산업체의 실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진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국가 자격증으로 동물 보건사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인간 자격증으로는 동물 행동 교정사, 동물 매개 질병 치료 상담사, 동물 질병 방역사, 실험동물 기술원, 펫파트너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학생들은 동물병원, 대학부설 동물의료센터, 동물원, 마사회, 서울대공원, 동물테마파크 등에서 동물보건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학병원, 안정성평가기관 등 동물실험 및 생명과학 연구 분야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며 동물약품회사, 동물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 동물육종회사, 실험동물회사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펫샵 창업, 동물행동교정사, 동물매개질병치유사 등으로 반려동물 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 인증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가공무원 및 지방직 공무원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세명대는 서울 경기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학생의 50%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갖추고 있고 다양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하며 사람과 동물이 동반하여 힐링할 수 있는 자연치유 도시 제천의 이미지와도 부합되는 학과로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전문 지식을 쌓아온 교수님들이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진료 지도를 통해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과 더불어 원헬스 시대 동물의 보건복지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세명대학과 함께 미래 블루오션인 동물 바이오 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